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1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5명 증가한 1,303명입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103명으로 전주 90명 대비 13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1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4명, 70대 24명, 80대 41명, 90대 20명으로 사망자의 96%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백신 미접종자가 42명, 1차 접종 완료자가 6명, 백신 접종 완료자는 55명으로 사망자의 47%가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321명 증가한 14만 3,806명입니다. 12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9,521명으로 전주 대비 2,321명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60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확진자가 3,02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주 2,259명 대비 762명 증가한 수치로 전체 확진자의 32%에 해당합니다. 한달 전인 12월 1주차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1,343명에서 3,02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7%에서 32%로 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경로 중 집단 사례 및 요양 관련은 11월 1주차 33%에서 18%로 감소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추가 접종과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주의에 PCR 검사를 실시한 것이 주의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한 연령대는 20세 미만으로 총 2,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1,588명 대비 570명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확진자 중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월 1주차 대비 전체 확진자는 91%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한달 사이에 각 558명에서 1,244명으로, 1,443명에서 3,021명으로 증가하는 등두배 이상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693개입니다. 현재 2,047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76%입니다. 전주 2,377병상에서 강남병원 107병상, 성남중앙병원 35병상 등 316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확보한 병상은 총 2,693병상입니다. 사용병상은 2,005병상에서 2,047병상으로 42병상 증가했으며, 병상 가동률은 84%에서 76%로 8%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중환자 수용 가능한 병상은 252병상에서 282병상으로 30병상 증가했으며, 가동률은 87%에서 77%로 10%포인트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391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중등症 782병상, 준중증 79병상, 중증 15병상 등총 876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검주 중으로 다보수병원 63병상, 광명성해병원 42병상 등 157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여 병상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6일 18시 기준 1,49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의 60%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41개입니다.
11월 6일 18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5,729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60명이며 37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인송되었습니다. 2,483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2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085만 3,050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1.5%에 해당합니다.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분들은 총 1,118만 8,968명으로 도 인구 대비 84%입니다. 추가 접종자는 104만 6,003명입니다. 고령층 감염 및 중증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대상 추가 접종은 6일 16시 기준 대상자 12만 3,954명 중 11만 9,852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96.7%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자는 7일 0시 기준 도내 대상자 263만 3,781명 중 61만 6,567명이 추가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23.4%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60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추가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2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 3차 접종도 시작되었습니다. 18세에서 59세 기본 접종 완료자 중 5개월이 경과한 분이 접종 대상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1,181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이며 중증 사례는 8건, 사망 사례는 총 6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 및 대응 방안입니다. 7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명입니다. 확진자 2명은 나이지리아 체류 후 입국하여 11월 2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 중에 11월 1일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 도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모든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에 대해 24시간 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토록 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접종자는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라 하더라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격리기간 중 진단검사를 3회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그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